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레이지 튜브 서킷 특집 제4탄 지기 V2 독립 듀얼 채널 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도 몰랐는데 독립 듀얼 채널 드라이브가 뭐냐 은총 씨가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온오프 스위치가 두 개가 달려있고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 같이 못 쓰는 페달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보여드리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못 씁니다. 이렇게 하나만 채널을 선택을 해서 이게 또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저희가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죠.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지기 버전 2는 MOSFET 게인 스테이지를 품어 진공관 앰프의 드라이브와 동일한 반응과 음압을 내어주는 브리티쉬 맛을 내는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입니다. 독립 회로로 구성된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을 조합하여 매우 다양한 드라이브 톤을 연출해낼 수 있다고 하네요. 로우 게인은 60년대 후기형 슈퍼베이스 앰프를 보이싱한 채널입니다. 하이게인 채널은 전설적인 70년대 후기형 브리티시 앰프를 보시면서 마샬이죠? 네. 마샬 앰프입니다. 마샬 앰프의 사운드를 보이싱한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컨트롤부터 보고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크레이지 튜브 서킷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예요. 이 드라이브에 기대를 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빨리 저희가 컨트롤블로 설명을 드려서 네. 소리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환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풋 스위치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로우 게인 채널 온오프와 하이 게인 채널 온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게인 채널을 온 했을 때 하이 게인 채널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르면 하이 게인으로 넘어가죠. 다시 로우 게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끌 때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예. 꺼지게 됩니다. 보시면 탑로우 로우 게인 채널입니다. 보시면은 볼륨 로우 게인 채널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톤 로우 게인 채널의 톤을 조절합니다. 게인 로우 게인 채널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바텀 로우 볼륨 하이 게인 채널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톤 하이 게인 채널의 톤을 조절하며 게인 하이 게인 채널의 게인량을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두 가지 드라이브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클린 사운드를 로우 게인 채널로 잡아놓고 솔로 톤이라든지 강력한 코드워크를 할 때는 하이 게인을 밟아서 쓸 수 있는 오히려 분할해서 멀티 이펙터 밟듯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두 개를 섞어 쓰진 못하지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우 게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게인량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약간 MSG가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된장찌개를 먹다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냐면은 뭐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바베큐 소스 엄청 뿌려진 립 같은 거 뜯어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하이게인 채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컴프가 걸린 소리인데요. 똑같은 생각을 하시네요. 저도 이거 치면서 느낀 네. 게 이 지기 페달 제가 사실 이거 리뷰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네. 뭐 쳐봤어요. 그러니까 이 특유의 컴프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이 꽁냥꽁냥 그렇고 아 여기 얘들 약간 이런 스타일인가 파악을 했죠. 아 굉장히 독특하네요. MSG 페달이에요. MSG 페달. 이 게인량을 많이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게인. 하는데 그냥 마스터링이 돼서 나오네요. 사운드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어떤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지금 거의 노브를 비슷하게 잡았잖아요. 로우겐으로 연주하다가 하이겐으로 변경하는. 네. 그럼 볼륨 밸런스가 어떤가. 네. 아, 발라드 되게 잘 잡아놨다. 되게 잘 잡았죠. 완벽한데 이거는. 바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있네요. 얘가 이렇게 하니까 그 트루바이패스 특유의 퍽퍽 소리도 안 들어가고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채널을 바꿨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잖아요. 이러면은 진짜 라이브 할 때 앨범 사운드를 무대 위로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컴프는 걸려 있고 마스터링 된 상태에서 변경하는데도 사운드 밸런스 잘 맞고 그죠. 굉장히 독특한 이거. 확실히 얘들도 얘들만의 철학이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은총 씨께서 지기 버전 2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다음 여행을 그리스로 가야겠습니다. 괜찮네요. 기타 한 대 메고 내 기타 메고. 궁금해요. 뭐 하는 애들인지 도대체. 좋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완성된 드라이브 페달. 아, 이 뭐랄까요? 제 취향은 솔직히 아니에요. 제 취향은 아닌데 이 드라이브 하나로 다른 이펙터들 별도로 연결할 거 없이 예를 들면 그냥 딜레이 하나 정도 욕심을 부리자면 그렇게 해서 무대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쟤는 뭔가 페달을 많이 쓰나 보다 이렇게 드라이브인데 정돈된 사운드가 나오고 이렇게 풍성하면서도 이렇게 깔끔한 사운드가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좀 다른 의미의 완성된 드라이브 페달이다라고 평가를 드리고요. 은총 씨가 말한 대로 굉장히 독특한 철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남들 안 하는 거. 요즘에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남들 안 하는 거. 를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이뤄냈다라는 것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5, 8.5. 예. 근데 이 브랜드가 굉장히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네, 반영하네요. 그리스, 만약에 뭐 이렇게 이펙터 올림픽 같은 거 열면 그리스가 금메달 굉장히 많이 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좋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니크한 페달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 특집을 보시면서 이 브랜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분들이라면 마지막 편을 반드시 네. 시청하실 것을 권유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